안녕하십니까. 모틀란TV입니다.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기당 후보들의 명백한 노인 비하와 성희롱 발언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자기당 후보들에게서 불거진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투표일까지 남은 몇 시간 뭉개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에서 나온 노인들을 투표장에 못 오게 해야 한다는 글이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고 후보 지지자들이 올린 글일 뿐이라며 외면하는 무책임성을 보여 노인들 표에 관심이 없다는 노골적인 태도나 다름없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김남국 후보의 여성 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거나 진행자가 잘못한 것이라는 등의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며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왜곡하려 드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이 출연한 성희롱 팟캐스트 방송 녹취록에 의하면 김남국 본인 입으로도 여성을 희롱한 발언, 또 다른 출연자들의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에 동조하며 희희낙낙한 언행들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뭉개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이 문제의 팟캐스트 방송에 단 두 차례만 나갔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27회나 출연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나 당사자인 김남국이나 눈꼽만큼의 반성도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이 같은 파렴치한 태도는 차명진 후보 발언이 논란이 일었을 때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그들 특유의 이중자 때 내로남불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의 선거 막판에 터져나온 망언 역시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핵폭탄이 됐습니다. 이인영은 13일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고민정 당선이 온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냐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인영은 고민정이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실 것이라며 고민정과 재난지원금 그리고 문재인을 한데 엮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 신분이기도 한 이인영의 이런 발언은 유권자들 표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이인영은 자신의 발언이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이나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그의 언행을 둘러싼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이 같은 오만하고 어리석은 태도는 중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박빙 지역구에 중도층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의 예상 의석수는 민주당이 호남 28석 중 25석 정도, 충청 28석 중 지난 20대 총선 때 얻은 13석보다 적은 11석가량, 강원 8석 중 지난 20대 총선 때 그들이 얻은 1석, 그리고 제주 3석 중에 지난 총선 때처럼 2석, 부울경 40석 중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8석보다 적은 2석가량, 그리고 대구 경북 25석 중엔 1석도 못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 민주당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얻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구 의석수는 총 41석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호남에서 0석, 충청에서 17석, 부울경에서 2석가량을 제외한 38석, 대구 경북에서 25석 전체, 그리고 강원도에서 7석, 제주도에서 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면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얻을 지역구의 총 의석수는 총 88석이 됩니다. 이 같은 예상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과 지역구 의석에서 47석을 앞서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171석 가운데 두 당 중 어느 당이 얼마의 의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제1당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선거 막판에 터져나온 여권의 계속된 막말과 망언이 표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례 예상 의석을 미래통합당이 17석,
민주당이 부위성정당 합해 20석가량을 획득한다고 했을 때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지난 정선 때 얻은 최악의 성적표인 35석에서 5석만 추가해도 총 의석수는 145석이 되고 10석을 추가할 경우 150석이 됩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 지난 정선 수도권 최대의 성적인 82석에서 5석을 잃을 경우 138석, 10석을 잃을 경우 133석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막판 터져나온 유시민의 180석 발언, 김남국의 성희롱 발언, 김한규 캠프의 노인투표 배제 발언, 이인영의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하사 발언 등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독재 경고 발언 등이 한데 버무러져 수도권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이것은 최소 10석 안팎의 지역구 의석을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망은 무리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천여표 차이로도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 여권의 선거 막판 헛발질과 망언으로 10석을 넘어 그 이상이 움직인다면 이번 총선은 미래통합당 등 보수 진영의 압승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